25만 963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M플러스입니다. M플러스, 은는 2003년 4월 설립된 동사는 2차전지 제조장비 중에서 파우치형의 전기자동차용 리튬이온 2차전지 조립공정 장비 제조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함 전기자동차용 및 S용 2차전지 생산 장비에 집중하고 있음. 동사는 2008년부터 전기자동차용 리튬이온 2차전지의 태동기부터 미국의 A123 시스템즈와 협력하여 세계에서 처음으로 조립공정 자동화 시스템을 개발 성공함. 기업 개요 대시 2차전지 제조 장비 중에서 파우치형의 전기자동차용 리튬이온 2차전지 조립공정 장비 제조를 주력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음. 대시 주요 고객사로는 국내 SK온, 중국의 왕장, 이브 등이 있으며 대부분의 매출이 해외 수출을 통해 발생함. 대시 동사는 파우치형 2차전지 조립공정 내 모든 장비의 턴키 생산이 가능한 국내 유일의 업체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음. 재무 대시 파우치형 2차전지 장비의 중국향 수출 증가에도 국내 및 미주, 유럽으로의 수주 부진으로 매출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크게 축소. 대시 외형 축소의 영향으로 원가 및 판관비 부담이 크게 가중되며 영업 손실 규모 전년 동기 대비 확대, 법인세 환급 등에도 순손실 규모 확대. 대시 주요 고객사인 SK온의 생산설비 확충 지속과 높은 수주잔고 확보, 장비 도입의 리드타임 완화 등으로 외형 회복 일부 가능할 듯. 2023년 1월 27일 기준 장마감 M플러스의 시가총액은 1234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 입니다. M플러스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695위입니다. M플러스의 상장 주식수는 1228만 2402주입니다. M플러스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M플러스의 퍼은 N/A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71.24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마이너스 24.24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마이너스 708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4539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3.78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마이너스 1766원이고 추정 EPS는 N/A1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2.31배, 4350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27번지억 원, 100억 원, 마이너스 140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20번지억 원, 58억 원, 마이너스 81억 원입니다. M플러스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243번지 71%이고 유보율은 830.22%입니다. 부채 비율이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회사의 자금이 많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84.02이며 전일 대비해서 15.37 더하기 0.62%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41.25이며 전일 대비해서 2.31 더하기 0.31%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M플러스의 2023년 1월 27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만 5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만 10원보다 40원만큼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만 470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M플러스의 종가는 만 50원이며 주가가 M플러스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M플러스의 종가는 만 50원이며 주가가 M플러스의 240일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 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97%입니다. 금일 M플러스는 거래량 11만 3,887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1,148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신한투자증권에서 21,304주, NH투자증권에서 15,437주, 키움증권에서 12,089주, 한국증권에서 1,844주, 삼성에서 1,817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삼성에서 18,607주, 킬로바이트증권에서 17,322주, 미래에셋증권에서 12,667주, 키움증권에서 1,447주, 한국증권에서 8,603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53,738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3,483주만큼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M플러스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